미국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오늘도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애증의 미중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하셨다고요? 예, 어제는 제가 미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와 결을 좀 달리하는 네.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 두 나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 예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과거 한 10여 년간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평균 한 140억 불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중국 내 그 FDI의 10에서 한 12%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화와 그 미국 무역 분쟁 와중에서도 중국 내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확대 중인데요. 그 이유는 우선 그 중국인들의 미국 브랜드 타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의 그 치킨버거 체인점이죠. 파파야가 이제 상하이 그 중심가에 첫 1호점을 개접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 현재 코로나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모여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맥도날드나 월마트, 테슬라 뭐 이런 그 브랜드들은 중국인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인데요. 네. 이 외에도 이제 예, 14억에 달하는 중국의 소비자 규모와 또 이 적정 가격이라면 적정 가격에 또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중국 중산층들의 이 기호. 또 사실 중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성장률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요인도 있죠. 중국의 로컬 경쟁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단기 경제 수축은 불가피할 예정입니다. 지난 1분기는 최초로 중국 경제가 그 수축기에 들어갔었죠. 또 이제 미중 분쟁의 정치적인 위협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겉으로 보이는 이런 위협 이면에 사실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중국 당국이 해외 투자를 계속 유치하려는 노력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외국 기업들의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더욱더 보호해 주고요. 또 이제 규제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내용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싸우고는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그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직접 투자를 계속 바라는 그런 중국 당국의 모습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그 트렌드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지속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향후 5년에서 7년 사이에 한 500개의 매장을 중국 내 전체적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기존 매장의 한 두 배 정도를 확대하는 계획이고요. 코스트코도 작년에 상하이에 첫 매장을 열었었는데 최소 두 개를 더 열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공장이 있죠. 이 공장을 계속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중국 공사은행으로부터 약 5억 6,300만 불의 대출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4억 9,200만 불 대출, 중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거에 이어서 이제 계속 중국 금융권들도, 이 상하이를, 테슬라를 지원하고 있죠. 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말싸움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겠네요. 말싸움일 수도 있고요. 이제 부딪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이제 그런 기술을 둘러싼 그런 충돌은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따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애증의 관계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맨해튼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요즘에 좀 활동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맨해튼 내에 자동차 통행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그 교량을 중심으로 일부 교통 정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교통 정체가 이렇게 반가워 보이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망자를 가른 것은, 사실 이건 이제 뉴욕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코로나 사망자를 가른 것이 그 소득 수준과 인종이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인용을 좀 해드리자면, 결국 바이러스 앞에 모두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뉴욕시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망률이 나온 지역은 브루클린이나 퀸즈, 예, 저소득, 즉 유색인종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들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 이제 플러싱이라고 퀸즈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 플러싱도 사망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꼽혔고요. 맨하탄은 그에 비해서 좀 적은 그런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사태에 따라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 구조도 더욱더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 불평등 문제가 아직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좀 잠재적인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더 많은 내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